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스리랑카 지나서 몰디브, 쉐이셸, 이제 아프리카 대륙의 본진에 살짝 발을 얹기 직전인데, 여기는 어디부터 가야 됩니까 지금? 아프리카와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로지르는 길고 좁은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죠. 이 홍해 자체가 매우 중요한 지역이에요. 유럽하고 연결될 그렇죠. 수 있는 맞습니다. 바다니까. 위쪽에 있는 이집트, 그 되게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고. 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그 홍해 입구 쪽, 아프리카 쪽 입구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우측편에 사우디 밑에는 지금 한창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예멘.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서쪽, 그 홍해 서쪽에 보면 이집트가 이제 역시 이제 거대하게 차지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수단. 수단이 있지. 예, 여기까지는 그래도 들어보신 분이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부터 익숙치 않은 나라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확대해 보시면은 에리트레아라는. 에리트레아. 예, 에리트레아가 처음 들어보셨죠? 네. 원래 여기가 이디오피아였어요. 에티오피아였어요, 보면은. 근데 분리 독립을 한 나라예요. 내전을 겪으면서. 오래 안 됐는 모양이죠? 1990년대? 뭐 이 정도 이제 독립을. 아, 그래요?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셋 다 모를 수가 있나? 그리고 그 에리트리아 밑에 지부티. 네. 오늘 말씀드릴 곳은 이 지부티입니다. 홍해가 가장 좁아지는 지역에 딱 위치한 나라. 네네. 아, 남쪽에. 지부티는 되게 작은 나라죠. 네. 그래서 면적은 한 2만 3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5분의 1, 4분의 1 정도 되는. 경상도 정도 될까요 그러면? 뭐 그 정도 되는 거, 충청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인구는 100만이 조금 안 돼요. 한 95만 명 정도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랍어 그리고 프랑스어가 공용어로 됩니다. 이 말은 즉 예전에 프랑스 식민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나라가 독립이 됐냐면요. 생각보다 늦어요. 1977년에. 지부티가요? 네. 사실은 이 지부티라는 지역을 둘러싼 지역이 매우 이제 중요한 지역이죠. 오른쪽으로 보면 예멘. 예멘 같은 경우가 지금 혹독한 이제 내전을 벌이고 있고, 그 아덴만을 사이에 둔 소말리아도 소말리아. 또 내전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쪽에 지금 내전 지역들이 있는 이런 이제 요충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 아까 제가 지부티는 세계에서 유일한 뭔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지역이 뭐가 있냐면요. 프랑스,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일본. 이 나라에 군기지가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있어요. 군기지가 다 있다고요? 예. 아, 일본은 왜 거기 간 거예요? 그 일본은 뭐 군대도 없는 나라인데 원래. 그렇죠. 일본 헌법상. 일본 자위대 그 해외 무슨 보급 기지 이런 명목으로 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아덴만의 각국의 해군 함정들이 와서 뭐 에스코트도 하고 해적 퇴치 활동도 하잖아요. 네. 근데 바다에 떠 있는 이 선박들이 뭔가 가서 그래도 기름도 넣고 교대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기지가 필요하다. 이런 명분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미군이 이제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이 지역에 주둔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프랑스와 미군 기지가 있는데 중국군 기지도 있어요. 예. 왜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중국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아프리카 그 정상회담을 해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이렇게 거대한 대륙이고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물밀듯이 이제 밀고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그동안 연고를 가지고 있던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투자 여력이 좀 적은 데 비해서 중국이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가는 거죠. 여기는 인권도 필요 없고요. 무슨 부패도 필요 없고요. 무슨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돈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뭘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보면 유럽 친구들이 와서 뭐 한다고 사진만 수십 번 찍고 15년 동안 안 되던 공사가 중국 친구들이 들어와서 1년 반 만에 마무리되고. 그래서 그 아까 그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가 저기 그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항구가. 네네. 그러면 물자를 실어 나르려면은 어디든가 가야 되는데 가까운 나라가 지부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지역과 이 에티오피아를 연결하는 철도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다 중국이 놔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위기에 이제 휘둘리는 이제 이런 나라가 또 지부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쪽 여기까지 지부티까지 왔는데 이제 좀 고민이 좀 돼요. 계속 어디로 가야 되나? 계속 아프리카로 들어가 볼 것인가? 일단 비행기 타고 서울 와서 좀 쉬었다 갈 건지 아니면 나온 김에 에라 한번 질러봐. 에라 한번 저 깊은 정글까지 한번 들어가 보자. 뭐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 알잖아요. 그 루안다. 네네네. 루안다가 바로 케냐 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네? 근데 그 친구하고도 어젯밤에도 통화했거든. 네. 근데
맨날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 아, 벨기에, 르완다요? 네, 벨기에 휴양지야 거기가. 벨기에 식민지인데. 르완다요? 네. 르완다가 어떻게 보면 그 언덕과 구릉의 나라죠. 그렇지. 아, 네. 역시 안 가보셔도. 그것 또 그 고릴라로 유명하잖아. 고릴라 보러 가는데. 다음번에는 그러면 그 르완다부터 아. 해서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이어지는 제가 르완다는 안 가봤는데 르완다에 대해서 슬프고 잔인한 이야기 뭐. 맞아요. 르완다는 아. 굉장히 좀 르완다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이렇게 혹독한 내전을 겪었는데 네. 이 나라가 또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 그리고 거의 그 아프리카 세계 대전이라는 전쟁을 촉발해가지고 온 아프리카를 또 휘저어놓은 또 그래요? 막강한 나라. 그다음에 르완다가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싫어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 가장 박정희 대통령과 유사한 또 지도자를 가지고 있어요. 아, 거기 또 새마을운동 수입해갔잖아. 가장 아프리카에서 네. 깨끗한 나라가 또 르완다. 깨끗해요? 예. 어. 대통령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다 청소하고. 아, 그 부정부패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도. 국경에서 넘어올 때 다 수색해가지고 비닐봉지 하나만 있으면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는. 응? 그러니까 강권 통제를 통치를 하는데 이제 질서와 규율을 가지고 예 본인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신념이 강한. 뭐 물론 이제 뭐 부정부패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 가지 나오긴 하지만 유명한 영화가 예, 있죠. 호텔 르완다라고. 그렇죠. 좋습니다. 뭐 다음 시간이 르완다가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네. 한번 르완다 만약에 하실 거면 네.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르완다에 나가 있는 통신원을 특파원은 더 연결합니까? 그것도 한번 그래도 재밌겠네. 네. 제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리랑카에서 아프리카 지부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